새끼 최고. 나도 최고. 이 고슬딸기 모종으로 실제로 마트에서 파는 이 딸기 크기만큼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고슬딸기. 와, 알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지금 딱 봐도. 와. 아빠 이거 보여. 아니 지금 무슨 화보들을 보고 있는 기분이에요 지금. 이거 실화 맞나요? 와, 진짜 명품 딸기예요. 고슬딸기 엄청 커 딸기가. 와, 지금 손바닥. 아니, 저희 지금 3살 지우 손바닥보다 더 커 지금 딸기가. 와, 진짜 어마어마. 우리 8살 아들 손바닥에 한번 올려볼게요. 와, 좋아. 고슬딸기만 어때? 진짜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자, 그러면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슬딸기. 어, 맛있어요? 아빠도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와, 근데 진짜 색깔이 너무 이쁘다. 향도 틀려. 와. 진짜. 와. 아, 진짜 최고야. 아니, 딸기를, 이거를 집에서 키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아. 정우야, 우리 한번 고슬딸기가 어떻게 생겼나 먹어볼까? 벌써 너무 떨려. 떨리고 정우야, 달콤한 냄새가 지금 진동을 하고 있어 지금. 와, 엄청난 냄새. 와, 와, 달콤. 야 정우야, 지금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아니 내가 지금 이게 사진이 아니라 정우야, 지금 내가 화보집을 보고 있는 거야. 화보집. 와. 야, 장난 아니다 진짜. 정말 이뻐. 딸기 막 엄청 커. 오빠 한번 이것도 보자.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만한 사이즈가 이 모종을 통해서 이렇게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크기가 보면은 똑같죠? 이 고슬딸기 모종으로 실제로 마트에서 파는 이 딸기 크기만큼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딸기는 지금 모종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와, 고슬딸기가 정말 좋은 품종이네요. 아빠!